아니 이제. 거품도 저렇게 잘 나네요. 그러니까요. 오! 근데 불리지도 않았죠? 되게 희한한 게 어머님. 끝내준다. 장갑 살짝 벗어볼게요. 이야. 불리지도 않았고 네. 자극적이지도 않아요. 네. 박박 문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수건으로 살짝 닦아서 이야. 보여드리면 와. 보이세요? 와. 보이세요? 오. 이렇게 쉽고 편하게 지금 카메라 감독님들도 막 박수 치고 난리 났는데 고객님도 재밌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왜 남편 때 안 네. 민다고 여기 막 각질 나오죠? 네. 욕 먹는 거 우리잖아요. 네. 어머 남편 신경도 안 써주나 봐. 이러실 텐데 이 경기 요술대장은 완전 신세계입니다. 이게 구조부터 아예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바로 특허받은 루프 조직인데 네. 요게 때를 만나면 때를 싹 잡았다가 그럼요. 물속에 들어가면 싹 나가요. 샤워할 때마다 네.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건데 특허받은 구조이기 때문에 맞아요. 따라하질 못해요. 이경규 씨 엄지 척 뜬 네. 모습 기억을 하시고요. 네. 오늘 이걸 무려 4세트나 드릴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지금 보시는 등 타월까지 드릴 텐데요. 네. 아시죠? 등만 해도 세신비 10,000원. 네. 그것까지 아껴드릴 거고. 그러니까요. 남편들도 편하게 한다면서요. 네. 아, 그럼요. 자, 네.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는 계절이 들어오게 되면. 네. 자, 이제 노출의 계절이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보이는 곳은 많은데, 그때마다. 네. 이 각질이 보이면 얼마나 싫습니까? 아유. 자, 저희가요, 요술대장갑 제가 지금 끼고 있잖아요. 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얼마나 각질이 잘 제거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 음? 자, 이게 제 발입니다. 네. 1년에 몇 번이나 관리하세요? 남편분들 발 관리 안 하잖아요. 심지어 얼마나 잘 지워지는지 이게 뭐냐면 구두약이에요. 자, 구두약을 제가 일부러 발에다가 한번 이렇게 묻혀볼게요. 어휴! 어휴! 너무 많이 묻혔다. 아! 죄송해요. 너무 많이 묻혔다. 이게 안 지워지면 어떡할까? 자, 구두약은요. 사실 뭐냐면 이게 방수. 네. 예, 유분기가 좀 있어가지고 웬만해서 그냥 물에다 그냥 묻혀가지고 이렇게 지운다고 지워지진 맞아. 않아요.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우리 장갑에다 물을 좀 묻혀주시고요. 네. 비누로 갖다가 이렇게 그냥 하신 다음에 세상 쉬워요. 자, 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요게 또 뭐냐면 우리 여성분들 거품 많이 나면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거품이 정말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발에다가 문지르는데 자, 사이사이 빡빡빡빡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그다음에 앞꿈치 이런 데도 그냥 빡빡빡빡 이렇게 문질러주시는데 네. 사실 빡빡 안 문질러셔도 돼요. 살살 문질러도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 요거 구두야. 네. 구두야. 자, 보세요. 이게 자극적이지도 않아요. 어머, 어머. 보세요. 보세요. 어머, 어머, 어머. 구두약이에요, 구두야. 어머, 웬일이야.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이겁니다. 그럼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특히 여성분들, 남성분들 다 이 뒤꿈치. 맞아, 맞아. 네, 이런 데 각질 같은 거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냥 비누칠해서 그냥 닦듯이 네. 이렇게만 문질러만 주시면 진짜 있잖아요. 네. 자, 보여드릴게요. 우리 남편 아, 괜히 보여드릴게요. 흉보일까봐요. 네. 그렇죠. 자, 이거 이제 장갑 벗고 네. 여러분들은 깜짝 놀란 환상의 세계로 이거 보세요. 이거. 아니 그냥 비누칠만 해서 닦았을 뿐인데 이거 보이세요? 잠깐 내려놓을게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닦습니다. 이렇게 네. 닦아서 보여드릴게요. 아니 발만 해도 저 정도인데 무리 그죠? 자, 전신하면 기절해요, 샤워할 때. 닦은 발을 보여드리기 전에 네? 자, 요 발부터 보여드릴게요. 닦기 전 발. 아! 요런 발이 자, 닦은 요런 발로 바뀌고요. 요런